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알파바틱스를 준비했습니다. 영어 동화책 중에서도 알파벳 책은 굉장히 많고 저도 여기다 쫙 전시해 놓을까 하다가요. 그러지 않고 이 알파바틱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파벳 책은 알파벳 시티도 소개해 드렸고요. Tomorrow's Alphabet 해가지고 도널드 크루즈 분의 좋은 책들 조금 색다르게 읽는 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Alphabetics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알파벳 책을 어떻게 읽어줄까? 좀더 흥미롭게 재밌게 읽어드리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Alphabetics는요, 바로 알파벳하고 Acrobatics라는 고개, 제주꾼이 뭐 제주넘기 이런 단어를 합성어예요. 근데 이책 보세요. 칼데콧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정말 좋았겠죠. 그 처음 여기 보면 이렇게 acrobatic을 연상하게 하는 A가 연상이 되죠? 제주 넘는. 그래서 뒷장에도 이렇게 alphabetics에서 acrobat이 나옵니다. 그 알파벳이 이렇게, acrobat이 이렇게 뛰어넘는 제주 고개. 그래서 알파벳과 acrobatics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A를 시작할 때다 먼저 이렇게 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A를 읽어줄 때 저는 다 펼쳐 보이지 않고요. 반만 접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하나씩을 띄워주는 거예요. A가 있네? A만 보죠? A를 그럼, A가 넘어지네?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뒤집어졌네?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 바다에? 뭘까? 그래, 따란, 배야. 아크라는 우리 노아의 방주 아크를 생각하는데요. 그 배를, 애들은 이제 이 A를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배로 봤으니까,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연상되고, A, R. 이게 다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읽히면 아주 좋은 책인데요. 모든 게 저는 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붙여놔서 아이들 하나씩 띄워주면서 상상하게 만들고 읽어주면요. 정말 재밌어합니다. 한번 시를 볼까요? 클라운을 미리 알면 좀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접어서 C 하고 보여주면서요. C가 옆으로 가네. C가 이게 뭐지? 뭘까요? 짜란, 안 보면은, 짠. 클라운. 크크, 클라운이 됐네. 어디 부분이에요? 입 부분이구나. 애들 상상하면서, 입을 상상하면서 C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크크, 카이트 볼까요? 역시 이거를 안 보여주고, 카이트라는 걸안 보여주고, 크,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케이크, 크크, 소리까지 해주면 되겠죠? 케이크, 크에서, 이게 뭐야? 하고서 또 넘겨줍니다. 뭐가 날아가네. 끈에 매여 있어. 따라! 이거 뭐야? 곤충이 날아가네. 하면서, 크크, 카이트 연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룰루루스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한번. 나무를 연상하게 되네요. 이렇게 조금. 근데 나무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깃털로 해서, 루스터, 꾸꾸루루루. 예, 엄청 많이 했죠. 스완.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개만 더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엄브렐러 한번 볼까요? 유 해서, 유가 기울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지 아이들 그러다가 umbrella 우산에 우자 그 U자에 윗부분이었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좀더 흥미롭게 재밌게 정말 뛰는 재미도 있고요. 아이들 뭘까 xylophone 이렇게 다 읽어줄 수 있어요. yuck도 나오네요. 에 지브라. 그래서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미지, 그림으로 이 알파벳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함께 아이들과 읽어보시고요. 함께 활용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See you. 구독해주세요. Bye.